다른 집은 오곡밥 하면 다섯 가지 작곡만 들어가잖아요. 네, 다른 집하고 좀 더 차별화된 오곡밥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하니까는 넣고 있어요. 일반적인 오곡밥과 비교해보니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맛의 황금 비율을 찾는 황금 레시피. 오곡밥 재료의 황금 비율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쌀하고 잡곡하고 비율이 따로 있나요? 네. 찹쌀하고 다른 잡곡하고 비율이 2:1 비율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넣고 있어요. 4인분 기준으로 맥주컵에 수치화 해봤는데요. 찹쌀은 3컵, 잡곡은 1컵 반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기준으로 하면 찹쌀 16큰술, 잡곡은 2큰술씩 흑미 1큰술 넣어주는데요. 이때 아까 봤던 팥물을 넣는 사장님, 왜 넣는 건가요? 밥이 차해지고 그리고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넣습니다. 팥물은 4인 기준으로 4큰술을 넣어주고요. 밥할 때 가장 중요한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쌀하고 잡곡이 잠길 듯 말 듯 하게만 넣으면 돼요.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네, 이 정도 넣으면 됩니다. 잠길 듯 말 듯. 밥물 잴 때 많이 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자면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마디까지 물이 올라오면 딱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밥보다 물을 적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뭔가요? 꽃소금이요?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어야지 오곡밥은 더 찰지고 맛있어요. 오곡밥에 소금 넣는 건 난생 처음 듣는 광민 PD.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소금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오곡밥. 과연 맛도 비슷할까요? 손님에게 직접 내어봤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 오곡밥만 먹은 뒤 평가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게 더 괜찮은가요? 역시 맛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아, 되게 차이가 좀 있어요? 좀 더 찰지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땡기는 맛. 쌀뿐만 아니라 그 잡곡, 잡곡의 맛도 좀 다 하나하나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왜 이런 맛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곡밥에는 소금을 넣지 않으면 약간 좀 퍽퍽한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소금을 넣게 되면 그 각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국물 맛이 이게 삼첩작용에서 국물에, 밥물에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수하고 감칠맛 나고 찰진 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에 넣고 잘 저어준 뒤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한 불로 시작해서 추가 돌기 시작하면은 2분 동안 더 놔뒀다가 강불에서 작은 불로 줄여서 8분 동안 뜸을 들이면은 맛있는 오곡밥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곡밥. 특별한 재료와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구수한 오곡밥 한 그릇이 뚝딱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재료가 있는 혹시 오곡밥 레시피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황금 레시피대로만 하면 맛있는 오곡밥 만들기 문제 없겠죠? 이곳 오곡밥이 더 유명한 이유는 손님상에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 중 맛있다고 소문난 이 네 가지 보름나물 때문이라는데요. 보름나물을 만들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든지 나물에는 간장이 약간 들어가는 게 맛이 좀 있더라고요. 간장 넣는 사람도 있지만 소금을 약간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먹는 사람 식용에 따라 틀리니까. 각각의 그 특색이 있잖아요. 맛 살리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손맛 내기 까다로운 보름나물. 사장님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나물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물마다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간하는 재료가 다르죠. 간을 하는 재료가 다르다고요? 그럼 간장과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는 나물은 어떤 걸까요? 바로 시래기 나물입니다. 다진 마늘과 들기름, 깨와 양파 등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시래기는 지난 김장 때 거둔 무청을 겨운에 바싹 말려서